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감격스러워서 믿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주일을 최대한 지키려 했고, 습관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주문 외에도 짧은 기도 생활도 했으며, 사회에서 인품이 좋다 소리를 많이 들었기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많은 목사님들의 믿으면 천국이라는 설교로 당연한 천국 백성이라 감히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하루 24시간 일하고 운전하고 잠잘 때까지 모바일 게임에 접속하며 게임 중독자 생활을 6년째 하던 중 22년 10월경 코로나에 걸려 격리 생활을 시작했는데 평소에 그토록 재미있던 게임이 손에 잡히질 않고 누군가가 막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군지 명확하진 않았지만 그리움으로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목사님들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그 그리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 중 유독 지옥과 회개를 외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주를 위한 교회 김장군 목사님이셨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에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성경에서 읽었던 나를 불편하게 해서 애써 덮으려 했던 진리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이 진리는 저를 계속 자극했습니다. 분명 불편케 하는 말씀들인데 묘한 이끌림으로 주를 위한 교회 유튜브 설교 영상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제 여가 시간 전부는 이 자극적인 영상 시청으로 가득 찼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그동안 왜 불편했었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내 눈물의 회개가 터져 나왔고 나는 그동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구나가 깨달아졌습니다. 당장 게임을 비롯해 휴대폰의 온갖 너저분한 것들을 지웠습니다. 처음으로 죄와 싸움이란 걸 하기 시작했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은혜 생활을 하던 중 작년 2월 12일 주를 위한 교회 치유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마루 시공리를 23년째 하고 있는 저는 온몸 구석구석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가 더 아프고 덜 아플 뿐이지 통증이 사라진 기억이 거의 없이 지냈습니다. 평생 주님을 느껴본 적이 없던 저는 이날 주님의 손길을 처음 느꼈습니다. 평소 땅만 보며 일하기에 하늘을 볼 때면 왼쪽 어깨에서 손쪽으로 강한 전류가 흐르는 찝찝함으로 살았습니다. 이날 주님이 목 디스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신기하고 또 신기하게 하늘을 봐도 아무런 통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래전 사고로 동맥, 인대, 신경이 다 잘려나가 구부정했던 왼쪽 엄지손가락에 어제의 그 주님이 다시 역사하셨습니다. 18년간 굽어진 채로 단 1도도 펴지지 않았던 그 손가락, 의사조차 불가능하다 했던 그 손가락을 주님이 펴주셨습니다. 저는 게임을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고, 주님은 한참 후순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무슨 이유로 이기적인 나를 이리 사랑하시는지 그게 감사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고정 자세로 이내 돌아간 오른쪽 발과 무릎, 하루 종일 망치질로 인한 팔꿈치 엘보, 무거운 짐을 많이 들어 생긴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통증, 그 밖에 손가락, 무릎 관절염, 허리 통증에 잠을 못 자서 생긴 담까지 우리 주님은 이유 불문 사랑으로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큰 아이가 지금 고2입니다. 작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이들 육아는 물론 집안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힘들게 일하기에 집에 와서 충전하지 않으면 내일 일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권리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알게 된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의 의무 가정사역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내와 아이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남편과 아빠를 만난 가족에게 미안함이 들기 시작하여 눈물로 사죄했고 하나둘씩 고치고 싶어졌으며 또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아빠의 치유와 고집스럽게 이기적이었던 과거에서의 변화, 퇴근 후에 표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은 지 1년이 채안 됐습니다. 병아리 신앙인으로서 작고 늦은 깨달음이 있어 나누려 합니다. 절망의 상황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나의 삶 속에서 희망의 손길을 건네주신 주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기도와 말씀을 빼먹지 않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주님을 만나고 하루도 빠짐없이 골방에서 때론 차에서 1시간 기도와 말씀이 있었기에 지금 이 간증문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천국의 문을 알려주신 김장군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를 위한 교회로 인도해주신 우리 사랑의 주님께
제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와 찬양,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진정한 나의 왕이시고 저는 주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더 다스려 주옵소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태형 건설사 부도로 인해 11, 12월 중 인건비, 일부 인건비가 20%만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얼마 전 중보기도 모임 중에 기도 부탁을 드렸고 성도님들 기도가 정말 든든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의 힘에 대해 성경에서 봤거든요. 과거의 제 세상 경험상 20%만 지급되었다는 얘기는 최소한의 법적 면책 사유가 되기에 나머지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100% 지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